안녕하세요. 프리티 여러분, 사랑하는 프리티 여러분.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은 제가 좀 개체수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심어보기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가장 개체수 늘리는 아주 풍성하고 빠르고 이쁘게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체수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번식하는 방법이죠. 다육이든지 식물이든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다육이 번식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잇꽂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1년간 키운 아이들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거 같아요. 더스티 로즈, 석연화 등, 뭐 요거는 염자. 아,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잇꽂이를 해서 1년간 키운 건데 요정 요거밖에 안 컸어요. 쬐그만하게. 참 더디게 크죠. 잇꽂이는 참 오래 걸려요. 요거 두 개도 지금 완전히 커봐야겠는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1년 동안 이게 큰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컸습니다. 아, 제가 적심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비치 후리데를 제가 요거 하나를 적심해가지고 여기다 심어줬어요. 몇 개를 심어주고 여기서는 지금 또몇 개가 나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이렇게 적심해서 키우는 아이들이 요것도 지금 한 1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저거 비교를 해보세요. 꽂이 방법하고 요 방법하고 어떤 게 풍성한가요? 네, 적심해서 심어준 게 훨씬 풍성하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네, 요거는 이제 바이올렛 퀸인데요. 요것도 가운데 이렇게 적심했더니 가운데 적심한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조금 웃자랐지만 이게 좀 약간 웃자라는 성질이 있는 아이들이 제가 적심을 많이 해줘요. 이게 바이올렛 퀸인데 아주 그 옛날에 있던 거는 좀 컸지만 요것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개수로 풍성하게 이렇게 적심을 해서 심어줬더니 이렇게 많이 요 개체수가 한몇 배로 늘어났어요. 요것도 그렇고 바이올렛 퀸이고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가 진짜 많이 풍성하게 잘 큽니다. 장미 허브예요. 요게 이제 모주인데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요 모주 하나를 가지고 옆에 적심을 다 해줘가지고 몇 개가 나왔는지 몰라요. 몇 배가 나온지 몰라요. 하나, 둘, 세 개인데 요거에 한 네다섯 배 되겠죠? 요게 지금 참 풍성하게 일찍 잘 컸어요. 장미 허브인데 이렇게 몇 배로 네다섯 배로 막 컸어요. 네, 장미 허브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체수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시범을 한번 보이려고 해요. 요거는 금전수인데요. 금전수는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한 뿌리가 진짜 안 내려. 근데 조금 내렸는데 이렇게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물에 담아서 이렇게 수경으로 뿌리 내려서 심는 방법, 뭐 잇꽂이 하는 방법,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적심해서 심어주는 방법 중에서 개체에서 늘리는 방법,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빠르게 풍성하게 늘리는 방법으로는요, 저렇게 적심해서 심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겨울에 웃자란 애들이 있어요. 이거 더티 로즈인데 제가 뭐 물도 많이 안 주고 그랬는데 요게 약간 그늘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윗자라 버렸어요. 네, 이렇게 윗자란 아이들 제가 적심해서 개체수를 여러 개로 늘려보겠습니다. 요것도 비치 후리데도 참 이뻤었던 아이거든요. 작년에 정말 이쁘고 물도 잘 들었던 아이인데 아, 요게 좀 약간 비치 후리데도 윗자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했는데 약간 그늘에 있었더니 이렇게 윗자라 버렸네요. 네, 지난번에 저거 비치후리데에 적심한 것처럼 이것도 적심을 해서 한번 개체수를 많이 늘려보겠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치우고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적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은 좀 웃자란 애들이 많고 오래간만에 참 적심을 해보네요. 네, 요거는 이제 원종 수연이에요. 수연도 요거 수연은 주로 이제 적심해서 이렇게 꼬집기 해가지고 개체수를 좀 많이 늘리죠. 요 가운데 제가 한번
잎을 따가지고요. 잎을 따고, 이렇게 따준 다음, 세 개를 따준 다음 여기를요, 손톱으로 꼬집기를 해주면 여러 개의 개체수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꼬집게 해주고 긁어주세요, 여기. 가운데를. 긁어주시면 여기서 또몇 개가 또 튀어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체수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소독된 가위나 칼로 또 잘라서 개체수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란 아이들을요, 개체수를 몇 배로 늘리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치 후리대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비치 후리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개에서 막몇 배를 불어놨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제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 둘, 셋, 넷,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요거를 좀, 저는 잎을 조금 밑에 두세 개를 남겨두고요. 요 위에 아이들, 네, 이렇게 잘라줬어요. 요 가위는 반드시 소독된 가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꼬집기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또 애들이 많이 나와. 여기서도 나오고, 옆에서도 막 나오고. 저기, 저것처럼. 네, 그리고 요거는 밑에 아이들은요,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있게 잘라가지고, 또요 아이들은 잇꽂이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몇 개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있도록 살살 옆으로 이렇게 띄워줘요. 윗자란 애들은 아주 완전히 다 띄어져 버려요. 요거는 이제 잇꽂이를 해줄 거고요. 요거는 또 바로 심어줍니다. 이게 원래 이제 뿌리를 내려서 심어도 되는데, 요거는 뭐 바로 심어줘도 저는 뿌리가 잘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상토가 거의 90% 있는 그런 흙에다 심어줘요. 그래야 뿌리도 잘 내리고, 밖에서 좀 노숙을 해주면요. 엄청 잘 자라요. 이렇게 심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려주면은 이제 금세 이게 뿌리가 나거든요. 한 3, 4일 후에. 네, 요것도, 요거는 완벽하게 다 잘라주겠습니다. 완벽하게 다 잘라주잖아요. 그럼 요 옆에서 또 아까 그 비치우리대처럼 막 이렇게 잎이 나옵니다. 잎이 나오고, 요거는 또 잘라서 잇꽂이를 해주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윗자란 게 없기 때문에 가운데다 심어주고요. 윗자란 잎은 생장점을 살려서 띄워주고요. 저거 다될 때까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해줍니다. 다 이제 계속 보여드리게 뭐 하니까 제가 다 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태로 이제 다 싹둑싹둑 적심을 해서 여기다 이제 삽목을 했고요. 삽목한 여기다가는요, 물을 조금 뿌려주는 게 좋아요. 네, 뿌리가 잘 빨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물을 조금 뿌려줍니다. 이렇게 좀 뿌려줘서 뿌리가 빨리 내릴 수 있도록, 네. 햇빛에다 놓으면 안 되고요. 반 그늘에다가 놔두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물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다글다글 풍성풍성하게 이렇게 몇 배에 지금 이제 두 배로 늘어났잖아요, 개체수가. 근데 여기서 또 아까 제가 비치 후리대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치 후리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옆에서 가지가 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옆으로. 여기서도 옆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수가 수도 없이 나오겠죠. 몇십 배로. 여기서도 나오지만, 또, 여기 제가 지금 떼어낸 요잎 있잖아요. 잎들. 잎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또, 이렇게, 잎꽂이를, 여기 상토에다가 잎꽂이를 해줘요. 요렇게, 그냥 놔두기만 해도 요 아이들이 잎꽂이가 되고요. 예쁘게 나중에 시간 날 때, 요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도 잎에서도 또 싹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잎꽂이를 해놓고, 이제 물을 좀 뿌려주면 좋아요. 이런 상태로 해서 이제 개체수가, 뭐 이거는 수도 없이 셀 수가 없고요. 셀 수도 없고요. 이 잎꽂이는. 그리고, 야, 진짜 풍성하게 크겠죠? 예쁘게. 막 으짜라서 밑게 키우는 것보단 이렇게 요한 바구니, 두 바구니, 또 잎꽂이까지 세 바구니 개체수가 몇 배로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구는 또 이제 더스티 로즈인데요. 요것도 한번 예쁘게 심어 볼게요. 이것도 반드시 소독한 가위로 잘라줘요. 바싹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는 좀 꼬집기를 해주면 나중에 긁어줘요. 손톱으로. 그럼 여기서 또 몇 개가 나오겠죠? 네, 윗자란 아이들은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똑같은 아이가 여기 아이에서 여기가 또 이제 몇 개씩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 윗자란 아이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잎을 떼어내주고 상토 한 90% 정도에다 심어줘요. 그리고 요거는 너무 길잖아요. 기른 거는 두 개로 나눠서 심어도 돼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잘라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심어도 다 나옵니다. 뿌리가. 요거는 이제 생장점 살아나도록 잘 떼어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잎꽂이 아까 했던 데도 같이 해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습니다. 요것도 요거 아까 그쪽에서 반 띄어놓은 건데요. 요것도 심어줘도 나와요. 요거 나머지는 잎꽂이를 해주고 여기서 요걸 심어줘도 아이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개체수가 이것도 저스트 로즈도 지금 잎꽂이하고 하면은 몇 배로 늘어난 거죠. 잎꽂이가 한 10배 정도 되고요. 10개 정도 되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뿌리가 잘 나오고요. 요것도 여기서 옆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새싹이 싹싹 나와요. 저는 여기 더스티 로즈 원종 수연 꼬집기. 네. 더스티 로즈 꼬집기 적심에서 삽목한 거. 그리고 요거는 비치 프리데 적심에서 삽목해 놓은 거. 네. 그리고 나서 요 아이들 띈 거 잎꽂이 여기다가 막 던져놔도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새싹이 나오거든요. 새싹이 나왔을 때 가끔 이제 스프레이 해주고 새싹이 나왔을 때 다른 화분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엉땅 모아놨다가. 네. 요런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개체수를 많이 늘려놓은 네, 1년 동안 키운 잎꽂이. 잎꽂이는 참 더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심으로 한 아이들은 풍성하고 이렇게 한아름 빨리 키워지는데 이런 아이들 네, 요 아이들도 풍성하게 잘 클 거예요. 몇 배로. 네, 그리고 이제 잎꽂이 아이들은 더디지만 또 개체수가 좀 엄청 많이 늘어나고요. 장미 허브 개체수 늘어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개체수를 몇십 배로 늘리는 방법을 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네. 예쁘죠? 비치 프리데.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